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반복해서 사는 것. 저는 이것을 리셋이라고 부릅니다. 리셋?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? 우연한 기회에 시공의 틈을 발견했습니다. 그 틈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건가요?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. 하지만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. 지금의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시공의 틈을 통해서 과거의 내 몸에 지금의 기억만 보내는 겁니다. 근데 그런 엄청난 기회를 우리한테 준다고요? 그 기준이 뭡니까? 뭐 특별한 기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.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고 저를 믿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만 리셋을 제안하기로 한 겁니다. 꼭 다단계 걸린 기분인데? 불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가시면 됩니다.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행운을 누릴 준비가 안 된 거니까. 규칙이 있다고 했죠? 룰이 뭔데요? 정확히 1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뒤인 2020년 1월 11일 오전 11시에 여러분은 2019년 1월 11일 오전 11시로 돌아가게 됩니다.